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어간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또 활기차게 월요일 인사 나눠봐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두 분과 또 종목과 지수에 대한 전략들 쭉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아, 오늘 박재영 차장님께서 저를 위해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말 사이에 또 준비를 해주셨대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 박앵커의 올백 수익률과 좀 맞물려서 해주신다고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아, 저희가 4월 23일날 시작을 했죠. 네. 4월 23일날 시작을 해서 중간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적, 지금까지 성적이 어떤지 아주 절망적인지 뭐 워낙 이제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선에 있고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요. 비교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벤치마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권사랑 싸울 수도 있는 거고 펀드랑 네.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지수랑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올백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10%가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가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코스닥은요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저희 올백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KLX 미드 스몰캡 그러니까 코스피 200 이후에 그 KLX 300보다 작은 중소형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든 KLX 지수가 있는데 시장 4월 23일 이후로는요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뭐 저희 포트가 사실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몇몇 이제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못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지수에 비해서는 한 중간 정도 했다. 코스피 KLX 300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거의 9%대 하락을 보였는데 올백이 이제 10% 조금 넘었으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네. 코스닥이나 미드 스몰캡 200 지수의 KLX 지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대비해서는 중간 정도. 증권사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요. 데일리 보시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포트폴리오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제가 증권사 이름은 적지 않았는데 이제 중간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이제 단기 포트폴리오들이 중소형주 딱 집어넣고 수익률이 좋은 몇몇 종목들 때문에 손실이 좀 크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지금 가장 많이 팔린 펀드 그러니까 뭐죠? 그 연금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펀드 4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그중에서도 뭐 중간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힘이라는 펀드가 저희 회사의 한국의 힘이라는 펀드가 좀 잘했어요. 손실이 한 2%대였고 그거 제외하고는 신영밸류 고배당, 신영마라톤, NH 아문디 성장 중소형 여기 거의 비슷하게 10% 전후로 손실이 났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 정도 했는데 단기간에 또 이제 8월 들어서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 몇몇 가지만 좀 보완을 하면 수익률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가 이제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희는 12시에만 매수매도 했었다는 뭐 어쩌면 매매 타이밍 시간적인 약점도 있었죠. 스스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내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박 차장님 그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자, 채팅창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아, 대탐 소실님, 맞아요. 이번 달에만 10% 날라갔어요. 저희가 7월에는 딱 목표 달성하고 좋아! 이러고 시작했는데 8월에 이게 웬걸입니까? 아, 그리고 나노신소재 하이비전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 이렇게 또 마을님께서 콕 집어서 잘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하이비전 얘기해봐야겠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파니까 오르는 하이비전 시스템. 속상합니다. 저희 팔고 오늘장에서는 또 분위기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권주임님. 네. 권주임께서는 사실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팔았었죠, 금요일에. 네. 근데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속상한 건 그냥 제 몫인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개인이 팔아야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박민영 앵커님이 판과 동시에 이제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개인의 대장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장이 굉장히 흐름이 나쁩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하면서 보합 정도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이비전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바닥 국면을 만들다가 약간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일단 14,900원 정도, 15,000원 정도에 한번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9월에 출시되는 이제 아이폰에 관련된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면 거기에 이제 카메라의 뭐 탑재 대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제 중국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이제 모델들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탑재량이 뭐 3개, 기본이 이제 3개가 되고 뭐 4개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동사의 검수 장비가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유 관점이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12월까지는 뭐 장이 IT 관련돼서는 뭐 안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잡게 된다면 저희 그 121선 1분 흐름 121선이 17,000원 정도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뭐 그렇게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손절했습니다만 사실 수현님이나 그리고 요즘은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름민영님 같은 경우는 하이비전 시스템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보유자 전략 꼭 챙겨보셨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현님이 오늘 저는 팔았어요 라고 올려주셨는 게 바로 FNF예요. 지난 금요일에 10%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박 차장님. 오늘은 또 한 4%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수익 구간이에요. 한 5%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FNF 뭐 저 더 들고 갈 거긴 한데요. 들고 가도 돼라고 한 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오늘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날이고요. 그러네요.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조선주 같은 네.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3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하루에 6, 7%씩 거의 매일 올랐으니까 거의 뭐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0% 이상 상승을 하고 4%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건 조정이 4, 5% 좀 깊어지면서 박스권 다시 또 들어갈 박스권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조정 거치면서 가야 새로운 투자자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 하루에 6%, 10%씩 올라가면 신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뭐 주식이 좀 뭐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저는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보고요. 실적 잘 나왔고 수급 나쁘지 않고 주가도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 가격 조정 살짝 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만약 팔았다면 오후장의 상승 부분을 또 수익으로 챙기지 못했었겠죠. 그 부분을 오늘 좀 반납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낙폭이 커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트현황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FNF와 코나아이가 현재 포트에서 일단 수익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FNF는 5% 정도 수익 구간, 코나아이가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백화점 그리고 원익 IPS는 손실입니다. 원익 IPS가 한 15% 손실 구간이라는 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 시간을 더 할애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늘의 두 남자의 종목을 공개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곧장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서부T&D, 권웅섭 GM님의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와이저리 되겠습니다. 권GM님, 한스바이오메드 먼저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한스밴드 생각나요. 이 종목 이름 들을 때마다. 네, 보통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면 예, 한스밴드가 생각난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30대 이후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여튼 뭐 유명한 밴드죠. 오락실이랑 호기심이랑 저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관련된 회사는 일도 아쉽게도 없겠죠. 예, 일도 네.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인공 그 피부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뼈 이식 그런 그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인공 유방, 그러니까 보형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가슴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외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2016년 5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FDA를 판매 허가를 승인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벨라겔이라는 이 제품인데 요게 이제 그 새롭게 한번 이제 그 바뀌는 신제품이 이제 7월달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론칭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그게 따라서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이유에서 그 기존의 대체품, 그러니까 기존 제품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판매가는 약간 좀 소폭 상승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금 뭐 의사들이나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기대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제 벨라겔 그 젤 마이크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 그러니까 내년도 중순 정도에 중국의 추가 허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그 중국과 동시에 미국 FDA 판매 허가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향후에 하반기쯤에는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쯤에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금 공장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작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께 정도 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관비라든지 인건비를 이제 대부분 이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스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 바닥을 찍고 상승 국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이평선을 이제 모아가면서 121선을 돌파한 후에 이제 조정이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의 이제 업종에다가 엮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본업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이제 바이오 전체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려왔었고요. 그러나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보형제 그리고 리프팅 실 이 그 성형에 많이 쓰이는 그런 실부 그런 부분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프팅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 실이 이제 그 뭐 고의적으로 뭐 분해하거나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제 발라야 되는 그런 실을 리프팅 실을 개발을 해서 성형외과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출 기대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일봉에서 이평이 모았고 이제 주봉 흐름상 이제 전고점이 이제 32,000원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나스닥 바이오 지수라든지 나스닥 ETF 지수에 대한 그런 지수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수혜가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35,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 변동성 장세가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한 27,000원, 121선은 무너진다는 가정하에 27,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오늘장에서도 1.5% 정도 오르면서 선전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흐름이 좋았네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사줬던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목표 주가 35,000원 정도 라인을 잡아주셨는데요. 좀 넉넉히 주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관심도 가고요.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뭐 분위기가 좋네요. 다른 제약바이오랑은 다르게. 그러네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예전에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수주를 했다가 뭐 그게 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만의 이제 골 이식, 그러니까 뭐 뼈란 인공 뼈라든지 유방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형 산업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성장할 거다라고 보면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뭐 메디톡스나 뭐 이런 업체도 사실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계속 커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아이템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짚어봤고요. 맞다. 해빛마을님께서 코스모화학 봐주세요, 바이오건님이라고 하셨는데. 아, 코스모화학은 저희 잠시 후에 박 차장님 종목 듣고 나서 코스모화학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강원랜드. 7월 19일에 26,000원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날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닮지 않았었죠. 요즘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실적 잘 나온 겁니다. 그래요? 예상치를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건데 매출은 줄었어요. 매출은 줄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계속 뭐 총량 규제다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그 취업 뭐 이제 취업 청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해고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줄어들었는데요. 이익성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1,150억 나왔는데 예상치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9월부터 신규 딜러 투입이 될 겁니다. 네. 이유는요. 이제 6월 달에 신규 채용을 했는데 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강원랜드 그 이제 취업 청탁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다 해고를 했죠. 다 해고를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딜러가 없어서 그 카지노를 못 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채용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교육기간을 거친 후에 9월부터 아마 영업장에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강원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돗대기 시장이에요. 막 테이블 하나에 몰려가지고 막 수십 명이 배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고상하게 배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어렵고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테이블만 깔아놓으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수입되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총량 규제, 그러니까 매출 어느 정도를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총량, 매출 총량이 한 2에서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역성장했죠? 2분기 역성장했죠? 하반기에는 그 상단으로 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있죠.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광물자원공사와 합병을 하면서 광물자원공사가 부채가 5조입니다. 왜 강원랜드랑 합병을 했냐? 야, 너희 강원랜드 너희 돈 벌어서 배당이나 좀 해서 얘들 빚이나 좀 갚아줘라. 이자라도 좀 내줘라. 이런 이제 의도가 섞여 있을 거거든요. 뭐 괜히 이제 그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갚아주면 뭐 언론이라는 이런 데 집중 포화를 맞을 테니까 이런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늘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이 높아져야겠죠. 그러면 배당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ER 기준으로 15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로는 유일한 이제 업체가 강원랜드거든요. 네. 그런 독과점적인 업체, 그리고 판만 깔아놓으면 돈이 되는 그런 업체가 밸류에이션 PER 15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강원랜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탐라주 총님, 강원랜드 내가 갖고 있징이라고도 올려주셨네요. GKL은 어떨까요? 미숙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뭐 성격은 다르죠. 국내 내국인 전용이냐 또 외국인이냐. GKL도 말씀 살짝 주실까요? 사실 강원랜드를 보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 하면 저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데요. 아하. 그 이유는 배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외국인 카지노가 안 좋은 상황에서 GK1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한 발 뺐고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시티는 올라간 거고 GK1은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런 뭐 모양인 거고 GK1이랑 강원랜드랑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결이 다르죠.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내국인,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내국인 전용이고 GK1은 외국인 전용이라서 저는 강원랜드 쪽이 조금 더 낙폭과대 측면에서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미숙신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코스모화학 앞서 마을님께서 지금 사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바이오건을 콕 집어서 질문해 주셨어요. 어떨까요? 저요? 일단 뭐 저를 지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코스모화학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2차 전지가 코발트 생산 업체를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 한 지분을 한 38%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단 먼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과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화학 이 두 가지 업체가 한 4천원, 5천원대에 한번 그 2017년도 정도에 거래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발트에 대한 생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가시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가 불거지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장세 흐름들도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 뭐 일부 이제 오르는 것도 있고 엄청 폭락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일단 2018년 1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내지 한 10개월 정도는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분할로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은 뭐 1차적인 분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 밑에 하단 저점이죠. 11,00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2차 전지도 좋고 뭐 다 호황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그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12월 정도에서 아마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건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코너 속에 코너 있습니다. 또 한번 전화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저와는 또 2시에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엑스원 가문숙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2시 방송에서 또 그간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질문으로 곧장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네. 짤막하게 시장 얘기해 주시고 오늘의 종목까지 쭉 이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아침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때까지는 지수가 이유 없이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업종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 중요한 궁금하신 건 뭐냐. 자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훈풍이 불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시장 모두 다 단기적인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보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이긴 한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이라든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2018년도에 문 대통령의 가장 핵심 팩트인 정책 남북 정상회담 또는 이 남북 간의 이 회담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래서 남북 테마주들은 계속 이 하반기에도 시장을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많이 속해져 있는 코스닥 종목 군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권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은 어느 정도 찍고 반등 그림이 나오긴 하나
중요한 건 전체적인 9월달 초까지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또 9월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흐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 박민희 앵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이 22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팅 직전이 22일 날은 FOMC의 연방 공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9월달, 12월달 우리 미국의 금리 인상 두 번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달 금리 인상 전까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 그림들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는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긴 하나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불안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터키발 불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재차 잡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난주 한 주에 코스닥 시가시장에서 매수했던 부분들을 오늘은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고 이번 한 주는 그런 어떤 이슈에 중점을 두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러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그런 엔지니어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우리가 왜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리퍼 상품들이 많이 호응을 받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셀이라는 종목 자체도요.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업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리버피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힘든 경제랑과 경제시장에서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이면서 반도체 장비 주들이 급등을 보였던 몇 년 전 이후에 다시 지금 어느 정도 교체 시기도 있고 또 조금씩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리버피시 관련 주인 전문 기업인 요 러셀이 또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과 지수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 현재 자리에서 지금 7월 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급등하고 난 이후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7월 31일 날 마지막 날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현재 7월 31일 이후부터 8월 1일부터요. 오늘 시점인 8월 20일까지 하락하는 국면 고점 3,470원에서 2,6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맥입니다. 121선까지 깨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 구간이 맥점이고요. 매수가는 2,670원에서 2,73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150원 정도 라인, 그 다음에 3,150원을 돌파한다라면 3,400원, 500원까지도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까지도 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1단계 목표가, 2단계 목표가 살펴보시고요. 손절가 제일 중요한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요 최근 저점이었던 8월 16일 저점 구간 부근인데요. 2,45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 게 원칙이 하나 약간의 또 매집 또 세력들의 손길도 느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 괜찮습니까? 성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러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목표가 손절라인 잘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하고자 하셨던 분들 꼭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엑소한 감수... 너무 빨라서. 네. 아니요, 그래도 워낙 워딩이 좋으셔서 다 잘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엑소한 감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러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훌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남자의 종목 이어서 곧장 가도록 할 텐데 짤막하게 코멘트는 듣고 싶어요. 박 차장님, 러셀에 대해서 박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글쎄요, 제가 그렇게 잘 보던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올라와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뭐 러셀도 그렇고 우리 원익 IPS도 그렇고 힘을 좀 쓸 텐데 장비주들 결국은 실적은 좋고 전망은 괜찮은데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심리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금방 바뀌면 또 이런 종목들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들어봤고 권주님께도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종목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와이솔. 와이솔 권주임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픔이 있어요. 와이솔은 하이비전 시스템과 와이솔을 같은 날 제시를 하셨고 저는 그날 하이비전 시스템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뭐 아시다시피 매도해서 손실이 났었던 종목이었죠. 그때 와이소를 담았더라면 지금 수익이었을 텐데, 그죠? 예, 뭐 이프는 항상 뭐 예, 어느 정도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제 5G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서 이제 와이솔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소 필터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소 필터 위에도 뭐 RF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에 들어가는 통신 모듈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그 무선 사업과 관련돼서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그래도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까운 이제 가시적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5월부터 그리고 이제 8월, 9월까지 이제 그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뭐 노트 9은 나와 있고 그리고 갤럭시 10 그리고 갤럭시 J 시리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 필터들이 탑재량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뭐 현재는 뭐 이제 4.5G라고 뭐 5G 이전 단계에서 4G와 이제 5G 중간 정도의 수준의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제 5G로 가면 갈수록 그 이러한 그 필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한번 그 6월 달에 휘청한 이유가 뭐냐면 그 2분기 정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후발 업체들이 이런 그 소필터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그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뺏길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소필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 필터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듈화라든지 그리고 와이솔 자체에 이런 소필터와 연결된 뭐 ASP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소필터 말고 BAW, 그러니까 보필터라고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9년에 상용화가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소필터에서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이 가더라도 새로운 이제 5G 시대에 새로운 그 필터가 보급됨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한 17,35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도 이제 박스권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빠르게 상승해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장이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잘 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그 5G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다시 한번 된다면 하반기에는 한 2만 1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그 고가 놀이라고 하는데 17,000원, 15,000원, 16,000원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를 하고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리레이팅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내지 한 달 내지는 한 3개월 정도 필요한데 그러한 그 시간들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다. 지금 7월 16일 찍고 나서 지금 이제 8월 그리고 9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이솔 오늘 움직임이 너무 좋네요. 와, 7월에도 흐름 참 좋았던 종목입니다. 1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오늘이고요. 자, 이어서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죠. 서부 T&D입니다. 서울 드래곤 시티. 네, 맞아요. 맞죠? 네. 작년에 용산 네. 오픈했던 걸로. 용산에 호텔을 지었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수익을 좀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그 목동 쪽에 이제 오피스텔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서부 트럭 터미널 그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인데요. 뭐 그 사업이 성장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그 터미널 부지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호텔이라든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호텔이요. 제가 저희 토요일 날 용산에 들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네. 외국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HDC 면세점도 가봤는데 면세점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매장에만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사실 좀 볼 수 있는 부지가 용산이지 않나 싶어요. 용산에 묵으면 사실 그 옆에 면세점도 있고요. 네. 강남으로 가기도 편하고 뭐 강북 쪽에 뭐 종로나 이런 쪽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교통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막 뭐 핫한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 좋은 이제 외국인들을 좀 유치할 만한 그런 뭐
몫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호캉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주말에 갔어요, 주변에. 네, 네, 주말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산가 지금 시총 5천억 정도 하는 5천억도 안 되는데 지금 호텔 부지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가 1조가 넘어갑니다. PBR로 보면 굉장히 싸다.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자산 가치 믿고는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브 T&D 오늘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호텔 부문과 쇼핑몰 부문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7월 말, 8월 초에는 뭐 투숙률도 80%가 넘었다라고 해요. 앞으로 나아질 여지들이 있겠죠. 그럼 가격 라인을 좀 잡아본다면요? 일단은 8,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요. 위로는 조금 높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8,500원. 이 선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하락 추세예요. 뭐 보통 이런 종목들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잘 안 가져오시죠. 돌파한 네. 다음에 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일단 손절선만 8,500원 뭐 아니면 좀 짧게는 8,800원 정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거든요. 또 오를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전고점 12,000원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브 T&D 권주인님의 의견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예, 저 그래서 최근에 장 흐름, 그러니까 한번 감고 다시 한번 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이제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한 12,000, 11,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제 적자 난 이유가 그런 그 호텔에 관련된 판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규모 적자가 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기업 가치가 2017년 대비해서 1분기 평가로서는 이제 흑자로 다시 한번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치상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적자 기업이겠지만 뭐 EV라든지 기업 가치 부분에서는 뭐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인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항상 웃음을 머금게 되는 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권주인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웃게 되는 모습이 화면에 자주 잡히는 것 같아요. 햇빛말린 갑자기 훅! 딴 생각하면 바로 질문 드갑니다. 라고 또 방금 상황을 올려주셨네요. 주총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서부 T&D 양 두 분의 의견을 저희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네요. 지금 벌써 39분이에요. 어머,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FNF를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좀 용감했죠. 근데 또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권주임님, 저 어떤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쪽에 투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네 종목 중에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서부 T&D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얘기한 걸 보통 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땡이에요. 사실 박 사장님은요? 제가 뭘 살 것 같으세요? 한스바이오미드? 오, 맞았어요. 아까 사실. 저희 떠 있는 거 봤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제가 화면에 띄워놨었군요. 네, 아 또 예리해지셨어요 점점. 사실 오늘 한스바이오미드를 포트에 좀 넣어보고 싶었는데요. 디지털력이 점점 둔화돼가지고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대를 낮게 살짝 걸어놔 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권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격 맞습니다. 라인 건다면? 네, 장중에 이제 뭐 한번 휘청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1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빠진다면은 전일 종가 수준에서 약간 조금 오른 28,700원 정도. 28,700원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다 넣어볼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볼까요? 네, 뭐 분할 매수 관점이 바람직하겠죠. 그렇다면 한 물량 40주 정도 28,700원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넣고요. 만약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보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 차장님, 저 좋은 선택한 것 같죠? 바이오 종목 오랜만에 포트에 넣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 없기도 하고, 근데 저는 조금 찝찝한 게 지금 바이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녹십자 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들이 다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또 밀렸거든요. 이제 하나의 이슈가 뭐 시장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기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짧게 대응을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가격라인 설정해 둔 것, 걸어 둔 것에서 잘 체결될 수 있을지는 종가까지 꼭 지켜봐야 되겠네요.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마감 때쯤에 체결됐을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얼른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권홍석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